오늘은 전국이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한강에선 이른 물놀이가 펼쳐졌는데요. 덕수궁 돌담길에선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예가 열렸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넓은 한강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젖었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 시민들은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이른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물놀이 발 담그고 할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잠깐 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온 모녀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자전거 타고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물놀이하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년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전통 의례가 열렸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청년은 행사에 참가해 성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거리에 나와보니까 제가 성년이라는 게 약간 실감도 나는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쌓아보는 그냥 좀 행복한 한 해로 보내고 싶습니다. 성년이 아닌 시민들도 친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추억을 남깁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 가지 부스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